잘생겼어.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잘생겨졌네. 이 친구는 얼굴이 거의 반칙인데? 뭐 저렇게 생겼냐 이거? 일본 만화야. 만화에서 일본 만화. 툭 태어나세요. 와, 형 인사합니다.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? 일본. 잘생겼다. 마이크 받는다 잠깐 고개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네. 어떨까요? 챙을 뒤로 가게? 아유, 뭐하러 모자를 써요. 이렇게 뒤로요? 예예. 예. 알겠습니다. 여러분 됐나요? 전 아무래도 태용이 형의 잘생긴 얼굴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. 야, 그걸 잘했는데 잘생긴 게 아니야. 아, 그 중에서도 저는 태용이 형의 얼굴을 제일 좋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투자를 했을 때 항상 잘 나오는 멤버가 있어요. 항상 잘 나오는 멤버는 태용이 형이에요. 얘는 태용이 형 얼굴에 감탄을 너무 왜 맨날 받아. 딱 자는 모습이 이렇게였는데 약간 그 모습이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밑으로 째려보는 듯한 약간. 어, 여기도 얼어 없지 않아요? 점프는 거? 그 방금 점프하는 부분. 근데 때마침 이때 스탑이 됐으니까 제가 네, 얘기하는데 네. 제가 태용이 형의 부분 중에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. 네. 아, 늘 얘기하죠. 늘 마크가 네. 얘기하죠. 이 표정이 진짜 대박이에요. 더 멋있게 나왔어요. 아, 윙크라는 것처럼. 이 장면을 테일이 형이 굉장히 좋아해요. 뮤직비디오 늘 이 얘기 이것만 아, 이거밖에 얘기 안 해요. 테일이 형은 자 잠시만 스탑. 네 여기서 있잖아요. 아 잠시 스탑. 태용 그리고 특히 이렇게 옆에 계신 우리 태용 씨 네. 아이섀도우 뭐 쓰는지가 되게 궁금해요. 아이섀도우요? 네. 넘버 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? 그러니까, 메이크업이 너무 그러니까 아이라인도 이렇게 좀 걸리신 것 같고. 네 사실은 아, 저희가 이게 지금 무대 의상이 아, 세팅이 된 상태라서 네네네. 좀 세요. 네. 아 분장이 세다. 완전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 스탑 솔직히 너무 잘생겼어. 스탑 해줘야 된다. 아니 이게 아까부터 약간 스탑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마크 올라줘. 아 마크 타입은 약간 다 잘랐다고 하는 타입이고 약간 직선으로 가야 돼. 이번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명만 불러. 아 마크 100% 다 잘랐다 얘. 잘생겼다. 자세히 한번 봐. 패션 없어 그냥. 편하게 와 편하게 괜찮아 편히. 형들 뒤끝 없잖아. 막. 아 저는 근데 태용이가 제 이름이래요. 그래도 태용이 형이 제일 잘. 눈물 날. 그래도 태용이 형이 제일 잘. 눈물 날 뿐. 아 태용이요? 태용. 이마크는 잠깐 지성. 이마크는 빠져 봐. 세븐틴 잡지에서는 지성이가 골라보죠. 그래. 오케이. 지성이가 베스트. 지성아 골라봐. 편하게 골라봤어. 영어 처음 영어 정도 텐 나서 써야 됐어. 이거요? 아 저도. 태용이야. 합사적이라 진짜 솔직히 진짜 잘생겼어. 맨날 보는 태용이 형이어도 가끔씩 진짜 놀랄 때가 있어요. 맞아. 너무 그러지 마. 아니, 가끔씩 그냥 앉아있다 아니야. 지나가면 나는 진짜 어디 가 음악 방송 가면 보여주고 싶어. 그냥 자부심. 복도에 있었으면 좋겠어. 진짜 복도에 좀 계속 서 있어 형. 형이 그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번 딱 돌아다니고. 네, 진짜 나 너무 잘생겨서 자랑하고 싶어. 이제 아무튼 결론은 태용이 잘생겼다. 감사합니다. 태용 씨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판타지 무협 만화 같은 무협 만화. 그런 느낌도 나고. 약간 드래곤볼에 나오고. 네. 그다 만찢남. 만찢남.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. 이거는 뭐 태용 형이죠. 2D 태용. 2D 태용. 2D는 그러니까 2D처럼 생겨서 진짜 아우, 만화처럼 생겨서. 맞아요. 나만 이해한 거야? 네. 아 진짜? 네. 어, 대단하다. 도대체 난 why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야 너 때문에 애만 태우는지 그렇게 알아달라고 눈치를 좁아도 전혀 알지 못하는데
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해봐도 안 돼 안 돼 너 때문에 시선이 딴 데 못 가 네 맘을 알아보려고 말을 꺼내봐도 흉금처럼 넘기는데 너 왜 그걸 몰라 난 너만 보고 있는 걸 장난 아닌데 나만 타마고 나만 타마고 나만 타마고